네, 동시호가 구간입니다. 오늘 개장까지 9분여 남아 있습니다. 미국장 오늘 뭐 현지 시간 월요일에 휴장을 하게 되는데 선물에서는 일단 소폭의 상승을 이어가고요. 양대 지수 오늘장 출발 예상은 하락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소폭입니다. 0.02% 약보합으로 2313선에서 출발을 대기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0.54%까지 낙폭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금요일장 3% 이상의 낙폭 이후에 추가적인 낙폭 0.7% 하락 686선 가리킬 것으로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시호가 구간 두분 전문가의 추천주, 종목 관심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원주 전문가님 어떤 종목 보실까요? 네, 이녹스 첨단 소재입니다. 네, 이녹스 첨단 소재 IT주 보시네요. 네, OLED 소재 업체이기도 하고 연성 회로기판 소재 업체, 반도체 패키지용 소재 업체인데요. 지금 현금 보유량이 많아가지고 지금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은 상당히 좀 다른 종목들보다는 좀 유리하지 않나. 낙폭은 좀더 줄어들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OLED 쪽이나 이쪽에 뭐 반도체 쪽에 업황 둔화는 이미 주가에는 어느 정도 상당 부분 반영이 돼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가 차트 한번 잠시 보시면요. 9월 달에 저점이 지금 연중 저점이에요. 9월 달에 저점이 25,800원인데 장중에 일단 그 이후에 상승하지 못하고 계속 횡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횡보하고 있는데 어떻게 본다면은 조금 저점은 조금 높여가고 있어가지고 조금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지수 흔들리는데도 그동안에 못 올랐기 때문에 뭐 하락폭은 없는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조금 점진적인 상승 좀 기대해 볼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서부터 접근하시고, 목표가는 34,800원, 손절가는 26,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금리의 금리 인상 기조 속에서 현금 부자인 IT 소재주를 보고 있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 마진도 눈에 띄네요. 20% 내외에 이 마진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9월 바닥을 찍고 나서 박스권 상단에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도 눈에 띄고 있고요. 오늘 동시호가 구간 0.8%의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고요. 목표가는 34,800원, 손절가는 26,000원 선 제시합니다. 다음 종목 신기수 전문가의 종목 알아볼게요. 전문가님 어떤 종목이실까요? 네, 오늘 그 이노 와이어리스 준비를 했고요. 네. 이 종목은 이제 5G 스몰셀 종목입니다. 실적이 일단 좋을 걸로 보고 있어요. 4분기 때 역대급 실적, 매출 528억, 이게 이제 작년 대비해서 50% 늘어난 거고요. 영업이익 112억, 18% 늘어난 겁니다. 지금 일본에 한 군데랑 거래하다가 한 군데 더 생겨가지고 이제 두 군데로 매출처가 늘어났고요. 미국 쪽하고 국내 쪽에도 한 군데씩 매출처가 지금 잡혔습니다. 인도도 지금 얘기가 좀 되고 있고, 내수처가 계속 확대가 좀 되고 있고요. 이 회사의 스몰셀 장비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1위죠. 거의 과점 형태로 지금 하고 있고, 내년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규 28기가 또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 투자 이슈가 부각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몰셀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슈가 한번 이슈몰이를 한번 할수 있을 것 같고, 또 6G 이런 얘기 나와도요, 그 속도가 더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제일 부각되는 게 스몰셀이거든요. 스몰셀 얘기 이쪽에 또 이제 뭐 모멘텀을 한번 더 받을 수도 있어요. 일단 뭐 실적이 4분기 때 좋고, 그리고 이제 23년도에 내년도에도 실적이 성장 추세를 지속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 5G 관련된 어떤 이제 투자 심리도 조금 이제 살아나는 분위기고요. 연말에 그리고 이제 5G 관련주들이 보면은 이번에 시장 그 눌릴 때 보면은 상당히 시장 대비 견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노와이리스도 올라가다가 살짝 반등 나오다가 지금 뭐 이제 힘을 모으는 구간이기 때문에 또 2차 상승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 시초가 2% 이내에서 가능하겠고요. 목표가는 일단 39,000, 4만 원 살짝 아래 잡도록 하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3만 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노와이어리스 코스피가 2,130선을 찍었을 때 9월 말 기준으로 저점을 찍고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11월에 거래 대금을 동반한 흐름도 한 차례 나오기도 했었고요. 점진적인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분기 역대급의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고, 해외 쪽으로 매출처가 다변화되고 있는 스몰셀 기업 내년 실적 성장 예상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2% 이내고요. 목표가는 39,000원, 손절가는 3만 원선
제시를 했는데요. 이노와이어리스 동시호가 구간에서 보합권의 움직임 33,800원 선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장 동시호가 구간 눈에 띄는 종목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전체적인 움직임 가운데서는 감기약 관련주 가운데 일부 종목이 좀 눈에 띕니다. 일동제약의 6%의 강세 효과 눈에 띄고 있는데요. 미국장에서는 바이오주가 약세를 보였었는데 일부 또 바이오주의 상승 시세가 예상되고 있다는 점 눈에 띄고 있습니다. 어제 재벌집 막내 아들 마지막 해였는데요. 레몽레인의 동시호가는 2%의 하락, 1.9%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파와 함께 또 미국장에서 에너지주의 강세가 나타났었는데 오늘장 조선주 기자재주의 움직임 양호합니다. 대창솔루션 그리고 에스텍스 엔진 같은 종목분들 상승 소폭 나오고 있고요. 1에서 3% 그리고 대우조선 해양이 1.59%의 상승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움직이는 종목 가운데서는 하이로닉의 주가도 좀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하이로닉 같은 의료기기 관련주들 움직임 주목해 보시고요. 바이오니아 10%의 강세 효과 나옵니다. 네오위즈와 웹젠 같은 게임주 일부 종목도 3에서 8%의 상승 효과 눈에 띄고 있고요. 코스닥의 대형주 가운데서 하락하는 종목에서는 생각보다 그래도 낙폭이 크진 않습니다. ST팜이 4.7%의 하락이고요. 삼강 M&T 이 조선 관련주가 3%의 하락으로 오늘 하락 쪽에 효과 눈에 띄는 종목 일부 잡히고 있지만 낙폭이 그리 크진 않고요. 그리고 두산 퓨얼셀이 2% 넘는 상승 효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미국의 우주 기업에 대규모 투자를 해서 주목을 받았었던 보령이 또 예상밖에 1%의 상승 효과 나오고 있고요. 네이버가 1% 넘는 상승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배터리주 가운데서는 LG화학과 LG머티리얼즈 하락인데요. 이 종목도 또 낙폭이 크진 않습니다. 포스코 케미칼까지 이래서 2%의 낙폭을 기록하면서 큰 움직임 배터리주는 또 보여주지 않습니다. 낙폭이 깊지 않고요. 오늘 동시호가 구간에 최영지 전문가님은 어떤 특징 보고 계실까요? 일단은 오늘도 뭐 지금 시초가가 지금 아직 시장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동시호가 상황을 보면은 여전히 소폭 약세로 출발하면서 조금 뭐 어떻게 본다면 경계를 하는 뭐 약간 눈치 보기 뭐 그런 게 좀 나오는 것 같고요. 일단 시장 상황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태웅 같은 경우에 현재 3% 상승 효과 눈에 띕니다. 4% 가까운 상승 효과인데요. 에너지 관련한 흐름 국내에서 어떻게 나올지 많이들 주목하실 텐데 뭐 태웅 정도, 두산 퓨얼셀 정도 이에서 3% 상승 효과 눈에 띄고 있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은 어떤 특징 보실까요? 뭐 뚜렷한 어떤 특징이 잡히지는 않지만 그렇죠? 오늘 그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일단 상승권이에요. 세 종목 다 셀트리온.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까지. 그러면서, 뭐, 제약바이오 쪽에, 조금 이제 빨간불 들어온 종목들이 그래도 다른 섹터에 비하면은, 눈에 좀, 많이 좀 보인다. 하지만 그 폭이 또 크지는 않습니다. 실장은 일단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요즘에 뭐, 이제 그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있고, 뭐, 중국의 코로나 뭐, 재확산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중국 쪽에서 이제 자기네들 백신뿐만 아니라 지금 해외 백신을 들어 올려는, 지금 그런 움직임들도 있기 때문에, 뭐, 이쪽에 조금, 뭐, 바이오 제약불 쪽으로, 조금 이제 모멘텀 플레이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네요. 근데 실제로 어떤 종목이 오늘 움직일지 이걸 참, 알아맞기가 너무 힘들죠. 그래서 바이오 제약주 투자를 하실 때는, 그런 이제 뭐 단타 위주로, 이제 올라간 종목들, 차트 보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좀 공부를 하신다면은, 바이오 제약들 중에서 좀 유력하게 파이프라인 가지고 있는 종목들, 조금 홀딩하는 그런 전략은 내년도부터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코로나 모멘텀들이 많이 거쳤기 때문에, 이제는.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좌를 알려드립니다. 12월 26일 월요일장 오프닝 벨이 울렸습니다. 금요일장에 미국 주식시장 0.2에서 0.5%의 소폭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11월 PC 가격지수 일단 둔화되는 모습이었는데요. 둔화폭 자체는
크지는 않았고요. 또 일부 예상치를 웃도는 수치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둔화됐다는 점에서 미국장은 올라줬다는 것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다만 뭐 조정의 분위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움직임들, 테슬라뿐만 아니라 애플까지 미국장을 이끄는 종목군들 계속해서 약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부담 요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월요일장에 휴장하는 국가들이 많은데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쪽의 영국, 독일, 프랑스까지 또 호주와 오늘 홍콩까지 크리스마스 대체 휴일로 휴장하게 됩니다. 한산한 월요일장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가운데서 또 주목할 대목은 바로 일본 쪽입니다. 구로다 BOJ 총재의 연설이 예정돼 있는데 내년 일본 통화정책에 대한 힌트가 나올 수 있을지 주목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이번 주 연말 장세입니다. 내일이 배당 기준일인 만큼 내일까지 배당을 원하는 그 매수 세력들은 내일까지 좀 매수를 해야 배당을 받을 수가 있고요. 수요일은 배당락일입니다. 목요일장 올해 주식시장이 폐장하는 폐장일이 될 텐데요. 오늘 아침에 해외 기관들이 외국인이 코스피를 떠나는 이유가 한국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다. 이런 분석이 좀 나왔습니다. 장기화된 공매도 금지 조치와 원화 접근성의 제한 등을 외국인이 한국 시장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꼽기도 했는데요. 자, 과연 대주주 회피 물량 오늘장 내일장까지 어느 정도 이어질까요? 오늘 출발 상황 지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지수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동시호가 구간과는 다르게 양대지수가 일단 상승 기록하는데요. 코스피는 소폭 1포인트의 하락으로 출발한 이후에 1포인트의 상승을 기록합니다. 0.04% 오른 2314.71포인트 선, 현재 0.46포인트로 탄력이 약간 둔화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하루 만에 반등을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역시 하루 만에 반등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장에 3%까지 낙폭을 기록한 것을 보면 이에 비해서는 굉장히 미미한 상승이죠. 0.19%가 오른 692선을 가리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대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흘러나오고 있죠. 외국인 쪽에서 유가증권 시장 106억 원어치를 매도하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 쪽에서 각각 65억 원, 42억 원어치의 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수는 4거래일 연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외국인의 매도세가 6거래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개인 쪽에서 4거래일 만에 매수로 전환하고 있는데요. 오늘 외국인 쪽에서는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 담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와중에 서비스와 비금속 광물, 전기가스 업종에 대해서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통신 업종까지 해서 기관의 동반 매수, 유틸리티, 경기 둔감주 위주로 들어오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고요. 외국인 IT를 팝니다. 기관 쪽에서는 소형주에 대한 소폭의 매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오늘 수급 상황에서 외국인 이틀 연속의 매도 기록합니다. 코스닥에서 31억 원어치를 팔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 이틀째 매수를 하면서 23억 원의 매수세를 보여줍니다. 기관 쪽에서 4거래일 연속의 코스닥의 매수, 오늘장 7억 원의 매수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프로그램 쪽에서는 오늘 전체적으로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모두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157억 원어치의 매도세로 출발하고 있고요. 차익, 비차익 모두 매도입니다. 코스닥에서도 비차익을 중심으로 해서 82억 원 소폭의 매도세가 잡히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 출발했습니다. 일본 니케이 225 지수 소폭의 상승 출발하면서 0.25% 오름세 출발했습니다. 오늘 구로다 총재의 연설 앞두고 일본장은 일단 상승을 했는데요. 긴축 기조로 선회할지에 대해서 시장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오늘 유가증권 시장의 업종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오늘장의 하락을 주도하는 쪽은 보험업종이 잡히고 있네요. 지수가 일단 상승을 하니까 보험 쪽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쪽이 보험인데 0.4%의 하락을 기록합니다. 뒤를 이어서 화학업종, 전기전자업종, 약보합권의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상승하는 쪽을 보시면 오늘 의료정밀 1.14%의 상승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의료기기 쪽 움직임 괜찮았는데요. 덴티움이 2% 넘게 오르면서 상승 주도하고 있고요. 바이오주 움직임 눈에 띄었었죠. 의약품 업종이 0.9%의 오름세로 뒤를 이어 상승하고 있습니다. 비금속 광물과 통신업종 나란히 오르고 있고 철강업종까지 운수창고 유통 0.2에서 0.7% 내외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움직임도 함께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대형주들
대체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대형주 가운데서는 포스코홀딩스가 1.4%의 오름세로 상승폭이 눈에 띄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로 해서 실적 개선세 움직임이 예상되고 있는 대한항공입니다. 1.2%의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최근에 증권사의 목표 주가도 100만 원 이상으로 좋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7년 연속 메인 트랙에서 발표한다는 점도 오늘 장 초반에 뉴스화가 되고 있습니다. 0.9% 오름세로 출발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81만 3천 원 선에 주가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포스코 케미칼 같은 자동차와 배터리 주들 어느 정도 하락을 저지해주고 있습니다. 테슬라발 중국 이슈에도 불구하고 오늘 포스코 케미칼이 0.8%의 오름세, 배터리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 SDI도 상승을 기록하면서 0.5% 오름세 기록하고 있고요. 기아와 현대차가 소폭의 오름세를 보여줍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0.44%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유가가 상승하는 가운데 S-Oil도 0.5% 미만의 상승 탄력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쪽에서는 대형주 어떤 큰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쪽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하이닉스 볼까요? SK 하이닉스가 오늘장 0.5% 하락인데요. 일단 장중에 또 52주 신저가를 찍네요. 77,100원 선 장중에 기록하면서 신저가를 조금 또 낮춘 이후에 현재 77,400원 선의 움직임 나옵니다. 삼성전자 약보합권으로 57,9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대형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의 대형주는 유가증권 시장보다는 일단 전체적인 움직임에서는 혼조 양상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상승하는 쪽에서는 상승 탄력이 높습니다. 동시호가 구간에서 눈에 띄었었던 바이오니아가 오늘장에 6%의 강세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탈모 화장품 코스메르나가 유럽 제품에 등록을 마쳤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 재료 노출되고 주가 기대감 받습니다. 6% 넘는 상승을 기록하고 있고요. 오스템 임플란트와 케어젠, 시젠 같은 종목군들 ABL바이오, 레고캔바이오, HK이노엔 나란히 1%에서 5% 오르면서 오늘장의 바이오주의 상승 탄력 양대 시장에서 눈에 띄고 있고요. 하락하는 쪽에서는 글쎄요. 큰 특징이 없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가운데서 원익 IPS, 포스코 ICT, 와이즈 엔터테인먼트, 파라다이스 나란히 1% 내외 소폭의 하락을 띄고 있습니다. 일부 중국 리오프닝 관련 주식의 일부 차이 실현 소폭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대형주 움직임 양대 시장에서 어떤지 먼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최현주 전문가님 오늘 대형주 동향 어떻게 보실까요? 대형주는 뭐 오늘 별 볼 일이 없고 일단은 오늘 지금 강세 종목을 좀 보니까 임플란트 업체 오스템 임플란트랑 덴티움 이쪽이 강세인데 오스템 임플란트는 뭐 한 3.5% 정도 상승하고 있고 덴티움도 한 3% 정도 상승하고 있어요. 일단은 오스템 임플란트의 상승이 덴티움도 같이 상승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오스템 임플란트 지금 강성부 펀드가 지분 매입을 해가지고 뭐 향후에 뭐 주주환원 정책이라든가 회사에 뭐 계속적으로 행동주의 펀드이기 때문에 요구를 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뭐 종목 추천도 드렸었는데 결국에는 한 3년 전에 뭐 한진칼 사태가 제2 한진칼 사태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일단 뭐 실적도 받쳐주고 있고 수급도 괜찮다. 지금 최근에 수급이 뭐 상당히 모든 종목들이 다 안 좋은데 그래도 사모펀드 쪽, 강성펀드 쪽 계속적으로 수급을 받쳐주고 있는 만큼 뭐 계속적인 관심은 유효하지 않나. 주가에 뭐 어디 상방을 예측하기보다는 어떤 재료에 따라서 굉장히 좀 많이 주가 흔들릴 것이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스템 임플란트는 동시호가 구간에 지난주에 최현주 전문가가 전략을 세워주시기도 했던 종목인데요. 오늘 임플란트 관련주 동반한 상승세 눈에 띕니다. 지난주 이미 뭐 두 개 정도 종목을 또 추천해 주신 바가 있고요. 아모레퍼시픽과 한샘, 아모레지, LG생활건강 같은 소비재 쪽 또 중국 관련주들의 낙폭이 오늘 눈에 띕니다. 2~4%의 하락세 나오고 있는데요. 대형주 동향 신기수 전문가님은 어떻게 파악하실까요? 예, 뭐 전반적으로 뭐 특징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아침에 보면 이제 혼조권입니다. 이제 뭐 지수도 보니까 이제 지금 약보합권으로 다시 내려왔는데 뭐 아침에 뭐 그래도 이제 좀 섹터별로 잡히는 쪽은 방금 말씀해 주신 바이오 쪽인데 그 외에는 섹터별 움직임이라기보다는 이제 개별적으로 좀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은 좀 올라가고 좀 내려간 뭐 형태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어느 정도는 좀 자리를 좀 잡아줘야 되는데 이제 분봉을 좀 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아침에 이 정도의 흐름이라면은 아마 이제 하루 종일 좀 혼조권에서 좀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좀 싶은 생각이 좀 들고 어쨌든 이번 주가 전반적으로 어쨌든 그 시장 전체가 좀 소강 상태를 좀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눈치 보기성 경계성 움직임들을 좀 계속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에 바이오주 그리고 항공주의 상승세가 눈에 띕니다. 에어부산, 제주항공 나란히 3% 넘는 상승을 기록하고요. TA항공, 진에어 1% 후반에서 2% 후반까지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은 1% 내외의 상승을 기록하면서 전체적으로 항공주는 살아있는데 중국 관련한 그 리오프닝 주들 전체적으로는 또 찰실험 매물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롯데 관광개발도 하락세를 띄고 있습니다. 최현재 전문가님, 중국 리오프닝 주들 오늘 뭐 화장품을 중심으로 해서 하락이 좀 깊게 나오고 있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일단은 조금 하락은 뭐 기존에 어떻게 본다면은 그동안에 중국 관련 주들만이 어떻게 시장에서 좀 선방을 했는데 안 빠지던 게 이제는 좀 빠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하지만은 중국 관련 주들이 뭐 대부분 괜찮은데 일단 뭐 가령 예를 들면 뭐 대표 대형주인 호텔신라 잠시 보시겠습니다. 오늘 뭐 일단 차익매물 나오고 있는데 저는 하지만 월봉을 한번 볼게요. 이게 월봉 차트인데요. 지금 두 달째 오늘 뭐 12월에도 양봉이 지금 나올 것으로 보고 있으면 주봉도 괜찮습니다. 주봉 오늘 지금 주 초반이기 때문에 지금 음봉이 나는데 저번 주까지는 계속적으로 양봉. 조금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상승세가 그렇게 되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그렇게 본다면은 일본 차트에서 보시고 조금 매수, 그러니까 좀 주가 많이 내려왔을 때, 그리고 지지선이 어느 정도 보였을 때는 매수 가능하다. 이거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중국 관련주들이 이렇게 월봉상으로 계속적으로 양봉을 뽑아내는 거 보면은 뭐 쉽게 어떻게 본다면 조금 주가 조정이 있겠지만은 쉽게 물러나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노랑풍선 모두투어 하나투어 나란히 1에서 2%의 하락이고요. 파라다이스가 2.87%의 하락입니다. 저는 주말 사이에 백화점에 좀 갔다 왔는데요. 아, 집객력이 엄청나더라고요. 호텔신라 신세계는 소폭의 하락 뛰고 있고요. 뭐 현대백화점은 사실 뭐 더 현대 가볼만 합니다만 주가는 별로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오늘 중국 리오프닝 관련해서 화장품주를 중심으로 한 하락세 그 가운데서 추세를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볼만한 종목도 있다는 의견 주셨고요. 통신 장비 쪽의 움직임 좀 살펴보겠습니다. 세종텔레콤의 주가가 좋습니다. 탄력이 높게 좀 나오고 있고요. 신기수 전문가님, 오늘 통신 장비주들 움직임 어떻게 보실까요? 통신 장비주들, 세종텔레콤 같은 종목은 이제 약간 좀 이제 투기적으로 좀 움직인다 봐야 되겠고요. 예. 전반적으로 뭐 다들 이제 뭐 흔적권입니다. HFR 같은 경우에는 뭐 살짝 올라가고, 이노와이어리스 뭐 살짝 올라가고 있지만, 뭐 이제 KMW는 빠지고, 초진 시스템도 이제 뭐 빠지고 뭐 이러고 있는데, 지금은 좀 통신 장비 쪽이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차트 자리상으로 조금 쉬어갈 만한 자리까지는 온 것 같습니다. HFR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상방이 조금 막히면서 조정을 좀 받는 구간이고,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481선에서 지금 이제 막히면서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전망이 좋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매수 구간이거든요. 매수를 노릴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서진 시스템은 뭐 하루 이틀 더 있다가 브레이크 걸리는 것 같으면은 저는 매수도 가능하겠다 보이고,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종목은, 기간 조정 형태로 가고 있죠. 짧은 기간 조정 형태로. 그리고 솔리드 같은 종목들도, 기간 조정 형태로 좀 움직이고 있고, RFHIC 같은 경우도 좀 올라왔다가 지금, 살짝의 가격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 조정이면서 통신 장비 쪽도 좀 조정은 좀 들어오지만, 시장 대비해서, 시장의 흐름은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지만, 통신 장비 쪽에는 지금 5G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이긴 하더라도 우상향을 지금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본다면은 5G는 이번에 좀 눌린 구간에서 한번 잡아주면은 반등은 충분히 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아침에 말씀드렸던 뭐 이노와이어리스처럼 네. 4분기 실적 전망이 좋은 종목들, 내년도 실적 전망인 종목들이 좀 있으니까 매수 구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통신 장비주는 실적주로, 실적 개선주로 시장의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관점이고요. 정부가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해서 알뜰폰 업계에 힘을 실어줍니다. 알뜰폰을 지원하는 지원책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한 종목으로 아이즈 비전이 9%의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뜰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아이비전 시스템의 7% 강세, 알뜰폰 관련주의 움직임도 좀 주목해서 살펴보시고요. 오늘 LG이노텍이 1조 6천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 소식과 함께 상승세를 띄고 있습니다. LG이노텍의 주가는 1.6%. 아무래도 애플이 아직은 좀 저조하기 때문에 투자 심리에 좀 영향이 있다고 볼까요?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그래도 또 4분기 실적 놓고 봤을 때는 또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지만 일단 투자 이슈와 함께 소폭이나마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자화전자도 3% 가까운 오름세를 띄고 있는데요. 이런 애플 관련주의 움직임 어떻게 보실까요? 최원수 전문가님. 저는 이거 애플 관련주들 오늘 상승하고 있는데 저는 만약에 제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저는 매도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플 차트 한번 잠시 보시면은요. 결국에는 이 애플하고 굉장히 뭐 차트가 LG이노텍하고 굉장히 유사하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연저점이 129.04달러 6월 16일 날 기록한 이 지점인데 지금 거의 다 왔어요. 뭐 전저점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일단은 뭐 금요일자 미국 시장에서 애플도 양봉을 기록 빠졌지만은 양봉을 기록하긴 했는데 결국에는 이거 신뢰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LG 이노텍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저점에 바짝 다가서 있다. 9월 30일 날에 262,500원이 연저점인데 결국에는 애플이 하락을 하게 되면 똑같이 영향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애플 주가가 향후에 더 빠져야지 미국 증시에 저는 바닥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본다면은 이쪽으로 오늘 상승은 결국에는 어떻게 본다면은 단기적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뭐 조금이라도 차익 보고 나와야 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 물론 뭐 하루 이틀 정도 뭐 조금 더 상승세가 나올 수 있지만 그게 큰 의미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AI 관련주 최근에 챗봇 관련해서 좀 움직임이 있는데요. 솔트룩스가 오늘장에 또 상승 탄력 눈에 띕니다. 6% 가량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고요. 근데 뭐니뭐니 해도 오늘은 바이오주의 날이죠. 오늘 뭐 ST큐브라든지 일동제약 같은 아까 감기약 관련주로 이 종목을 소개해드렸는데 동시호가 구간에서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일동제약 현재 이 개장 이후에도 7%가량의 강세를 기록합니다. 일양약품도 4.8%, 감기약 관련주 일제히 상승합니다. 3일제약, 영진약품, 국제약품 나란히 4%에서 10% 가까운 상승을 기록하고요. 일양약품, 대원제약, 일동제약 나란히 5% 내외 또 양호한 상승을 기록합니다. 오늘 뭐 바이오주의 날인데 신기수 전문가님 의견 안 들어볼 수가 없겠어요, 전문가님? 예, 바이오주들은 아무래도 뭐 이제 다음 달 초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된 이제 매의가 좀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경기 침체 이렇게 오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바이오주들이 움직일 거라는 전망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실적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바이오주들은 지금까지 뭐 계속해가지고 빠진 부분도 있고 코로나 수혜주였다가 그런 그 메이가 빠지면서 지금 굉장히 많이 낙폭과대 종목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들이 있으면 이제 한 번씩 이제 그 모멘텀이 좀 붙는 것 같습니다. 그 원료의약품 쪽으로 뭐 경보제약이라든가 화일약품 이런 종목들 다시 재반 등이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좀 급하게 나오고 있죠. 중국의 지금 코로나 그 확진자 수가 통계청에서 발표를 포기할 정도로 지금 늘어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는 것 같고요. 이제 그 외에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출전 종목들도 오늘 보면 대부분 다 빨간색입니다. 뭐 SK바이오사이언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비롯해서 뭐 티운바이오 2%대, 강스텐바이오도 2%대고요. 아프타머사이언스가 오늘 뭐 8%대 지금 상승을 해주고 있고 SCM생명과학도 계속해가지고 지금 꿈틀꿈틀 되고 있고 올릭스도 좀 올라가고 있고 하면서 어쨌든 바이오 관련주들 중에서는 이렇게 이제 모멘텀들이 좀 붙으면은 요즘에는 조금 이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멘텀 플레이, 또 이제 학회 모멘텀 이런 것들, 또 임상 그 어떤 결과 발표를 뭐 앞둔 뭐 두세 달 안에 앞둔 종목들 이런 것들 있으면은 그런 종목들 쪽으로 이제는 투자가 좀 가능한 구간에 진입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오늘은 모멘텀 주가 바이오주 내에서 모멘텀 주가 바이오니아인데요. 탄력은 둔화됩니다. 장중에 11%까지 급등을 했다가 3%로 탄력이 둔화됐는데요. 탈모 완화 화장품 유럽 인증
등록했다, 세계 진출에 발판을 마련했다는 소식 때문이고요. 휴메딕스 히알루론산 필러와 관절염 치료제를 만드는 이 기업이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1% 넘는 상승 탄력을 기록합니다. 오늘 양대 시장에서 신고가 경신하는 종목이 딱 세 종목인데 그중 하나가 바이오주라는 점도 알아볼 수 있고요. 그리고 탄력 높은 종목으로는 경보제약, 화일약품 이런 종목군들 10%에서 20% 급등세 바이오주 가운데서 나옵니다. 최현재 전문가님, 바이오주가 미국장에서 금요일에 약세를 보였는데 우리장에서는 이렇게 강한 차별화 시세를 보이는 이유 뭐라고 봐야 될까요? 뭐 미국장 꼭 굳이 뭐 따라가는데 전체 다 뭐 미국 시장이 그날 따라간다기보다는 결국에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있고 그 다음에 국내 시장이 약세니까 아무래도 바이오주는 좀 약세장에서 좀 강세를 보이는 그것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중국에서 뭐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결국에는 뭐 감기약 대란이 일어난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래서 뭐 일단은 단기적인 테마가 형성되는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이제 바이오주들이 오늘 제일 강한 바이오주들은 역시 임플란트 업체이기 때문에 이쪽의 상승이 상당 부분 지수에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뭐 바이오주 하락해서 저점을 뚫는 종목도 있죠. 아이큐어 이런 종목들은 최근에 급락하기도 했었는데 오늘장에 또 3% 추가 하락하면서 저점을 경신하고 있고요. 에이프로젠 그리고 AB프로바이오 이런 바이오 주식들은 52주 신저가를 경신합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주도 또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라닉스 같은 종목들이 저점을 경신하고 있고 또 테슬라 쪽으로 납품하는 종목 가운데 전력용 반도체 KEC 같은 이런 종목들도 신저가를 경신하는 모습인데요. 자율주행 쪽 움직임 좀 체크를 해볼까요? 신기수 전문가님. 자율주행 쪽에는 이제 종목들이 좀 물갈이가 좀 된 것 같아요. 예전에 잘 움직이던 종목들이 라닉스라든가 뭐 인포뱅크라든가 이런 종목들인데 인포뱅크는 계속 신저가를 쓰고 있고 라닉스도 지금 많이 빠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요즘에 이제 좀 움직이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이제 모트렉스 같은 종목이 있는데 모트렉스 물론 뭐 요즘에 같이 빠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상향 흐름 중에서 시장과 함께 빠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트렉스 같은 경우는 실적 주로 이제 엮이기도 하고요. 이제 이러면서 되는 것 같고 나머지 뭐 이제 보면은 대부분 다 이제 조금 약세권이죠. 텔레칩스도 그렇고 뭐 그때 많이 움직이던 칩셋 미디어도 그렇고 자율주행 부분과 관련된 어떤 모멘텀 그러니까 자율주행이란 단어가 예전에 우리한테 줬던 어떤 그런 기대감 뭔가 좀 사람이 손 안 대도 자동차가 갈 거라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지금은 애플이 완전 자율주행카를 포기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완전히 그런 기대감들이 좀 무너져 내린 부분들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뭐 자율주행 관련주들 중에서 보면은 실적이 요즘에 개선되는 사실은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자동차 부품주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생산 차질 완화가 되면서 실적이 좀 요즘에 좀 회복되는 종목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로는 아마 이제 반응들이 좀 나오게 될 거예요. 이제 그런 종목들은 뭐 선별적으로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부유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예전처럼 그렇게 자율주행 뭐 모멘텀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뭐 상한가를 뭐 계속 가던 그런 테마성 움직임은 이제는 좀 매기가 좀 빠지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율주행 이렇게 미국 쪽에서는 혁신을 한 발 떼고 있습니다. 메타 같은 경우도 메타버스가 뭐 2030년에야 수익화가 될 텐데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현대차도 그렇고요. 또 삼성전자도 그렇고 자율주행과 메타버스에 관한 관심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녹스 첨단 소재 아침 개장 전에 살펴봤는데 상승 흐름 나오고 있고요. 남양유업이 사모펀드 인수 가능성으로 인해서 2% 후반까지 상승을 하는데 최근에 강한 양봉들 남양유업도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환율시장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주원 연구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달러 인덱스는 최근에 104달러 선 부근에서 등락하는 모습이고요. 오늘 원달러 환율 하락하면서 원화 강세를 보여주는데요. 환율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네, 달러는 환율이 오늘 역시 하락 출발했습니다. 아무래도 연말을 맞아서 달러 약세 그리고 수출업체의 매거 물량의 환율이 계속해서 하락 압력을 받는 그런 모습인데요. 지난 금요일 종가 대비로는 4원 80전 하락한 1276원에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환율이 5원 이상 내리면서 1270원 초반대까지 하락했고요. 현재는 1275원 76원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달러가 104선에서 하락하는 모습 보이면서 또 엔화가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달러와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시 환율의 하락을 이끈 것은 달러와 약세인데요. 달러 인덱스가 지난 25일 미국 상무부가 공개한 미국 PCE 가격 지수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소폭 약세를 보였습니다. 주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반영한 달러 인덱스가 전장보다 0.05% 하락한 104.325의 거래가 이루어졌고요. 이런 흐름 속에서 여기에 환율도 하락을 했습니다. 달러는 1결물이 1280원에 최종 호가됐습니다. 최근 1결물 스왑 포인트가 마이너스 90전인 점을 고려하면 지난 금요일 현물원 종가였던 1280원 80전보다는 약 10전 정도 상승한 셈입니다. 오늘 서울 1시에서 환율은 연말을 맞아서 수급 위주의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크리스마스 휴일을 맞아서 미국, 영국, 홍콩 등 주요 증시 그리고 주요 환시가 모두 시장인 가운데 환율은 수급 위주의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수출업체의 내고 물량 그리고 수입업체의 결제 수요가 맞서면서 1270원대에서 주된 거래 범위를 형성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적은 가운데 변동성이 다소 커질 수도 있음에 유의하셔야 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선을 뚫고 내려서면서 하락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수급 장세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상단을 제한하고 하단을 제한하는 그런 수급들 설명을 해주셨는데 오늘 예상 범위는 어느 정도로 설정하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완연한 수급 장세입니다. 아무래도 거래량이 제한된 가운데 수급 위주의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달러 약세, 그리고 엔화 강세, 그리고 수출업체의 내고 물량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환율은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역시도 1270원대에서 주된 거래 범위 형성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1273원에서 1279원의 거래 범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RS 인베스트 이주원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 소폭의 달러 약세 속에서 원화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출업체들의 내고 물량이 상단을 제한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수입업체들의 결제 수요가 또 하단을 제한합니다. 이런 가운데 1273원에서 1279원 선의 움직임 오늘 환율 시장 전망이었습니다. 오늘장 전략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어떤 분께서 전략 주시겠어요? 최현재 전문가님? 네, 아까 얘기했던 대로 계속적으로 지금 오늘 이번 주는 2300에서 한 2350 전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월요일 화요일 날에 상승이 나올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하지만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여전히 좀 관망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설사 이번 주에 2300을 좀 지킨다고 하더라도 다음 주 그러니까 1월이죠. 1월 시작되고 하고 그러면은 또 빅 이벤트가 또 CPI 발표도 있고 있어가지고 여전히 상승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조금 상승해서 이익이 난 부분은 여전히 좀 저는 계속적으로 챙기고 가자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신규 매수는 아주 강한 종목 차라리 붙는 게 낫지 그냥 어설프게 상승하는 것들은 오히려 차익 매물 맞고 내려올 수 있다. 여전히 조금 조심하는 장사가 계속 지켜보는 장사가 장세를 계속 해야 될 것으로 좀 보고 있어요. 네. 정말 애매한 장이거든요. 아직까지는. 네, 그런 가운데서도 어설픈 종목보다는 조금 더 수급이 강한 쪽을 보자라고 하셨지만 또 너무 올라갔을 때는 그때는 또 추격 매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주의를 해야 됩니다. 보수적인 의견을 주고 계시는 최현수 전문가님 지난주에 임플란트 관련주 잘 공략을 해주신 것 같아요. 두 종목이나 주셨는데 오늘장에 동반해서 상승입니다. 바이오와 배터리도 좀 보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포스코 케미칼이 올라와서 의외라는 분도 계시고요. 종합해서 우리 또 신기수 전문가님의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예, 저는 연말 전략은 계속 관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차트가 네. 고퍼스거든요. 예, 인버스 두 배짜리.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 추세네요. 예, 인버스는 뭘 뜻한다고 보시면 되냐면은 매도 심리를 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버스가 상승이라는 것은
매도 심리가 그만큼 강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이 인버스가 적어도 5일선은 좀 이탈하는 움직임을 보여줘야지, 그래야지 매도 심리가 조금 꺾였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보면 인버스는 위쪽으로 지금 상승 중이에요. 이건 매도 심리가 아직까지 살아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시장이 뭐 어떻게 움직이든지 간에 이번 주 계속 관망. 단타도 지금은 연말장에 단타도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관망하시면서 오히려 좀 연초에 고용지표 발표 또 CPI에 그 의한 시장 움직임들을 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운에 기대서 지금 투자하기보다는 조금 더 관망하고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인버스 차트를 통해서 또 설명을 해주셨네요. 오늘 성공투자 기원 두 분 전문가님, 신기수 전문가, 최원재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